김수미의 장례식에 고두심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그 이후에 많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김수미 씨의 절친 배우 이숙 씨는 주변을 쓸쓸하게 둘러보았는데 김수미 씨와 40년을 함께했던 전원일기 식구들은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죠. 발인식 날은 함께 전원일기를 찍었던 배우들이 모두 모여 김수미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숙 씨는 마침 장례식장을 찾은 개그맨 장동민, 정준하, 윤정수가 관을 함께 들어주어 안도했지만 속상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정계에서 활약 중인 유인촌 장관까지도 조문을 왔고 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조문을 왔지만 김수미와 함께 MBC 공채 탤런트 출신이자 전원일기에서 회장님 내 맏며느리 역을 맡았던 고두심이 왜 조문을 오지 않았는지, 김수미와 혹시 불화가 있었던 건 아닌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두심은 회장님 내 사람들의 출연에 김수미가 성격이 지랄 맞아 인사도 안 받아줬다고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고두심은 전원일기 식구들과 오랜만에 재회임에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같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 김수미는 고두심에 대해 두심이는 외모보다 사람이 명품 진국이다, 고두심은 절대 이렇게 앉아서 누구 뒷담화 안 한다, 가정적이고 식솔들 잘 챙기고 완벽한 여자다라고 덧붙였죠. 이에 고두심은 김수미 선배는 괴팍하고 누구를 예뻐하는 성격이 아닌데 날 좋게 얘기해준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는 말을 던지며 칭찬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어딘가 속뜻이 있는 듯한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이날 고두심은 혜정아 시집살이 22년 동안 하느라 정말 고생했다며 김혜정의 성격을 칭찬하더니 김수미를 가리키고는 솔직히 언니 성질이 지랄 같잖아 라며 갑자기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지만 어휴, 그러면서 촬영한 걸 누가 모르나 다 알지. 우리 수미 언니 잘났다고 코 치켜들고 다녔다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야 이리로 와봐 이랬다, 김혜정 인사도 안 받았다며 폭로를 이어갔죠. 고두심은 나는 인사는 받았다며 선을 그었고, 갑작스러운 폭로에도 그저 웃던 김수미는 왜 그랬을까, 내가 못나서 그랬던 거지 라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는데요. 한참 신나게 김수미를 폭로하던 고두심은 못난 게 아니고 언니도 어렸으니까 그때 한참 언니가 확 떴잖아 라고 말했고, 김수미는 내가 떴다고 그런 건 아니고 성격이 좀 빳빳해라며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김수미는 고두심에게 처음 나봤을 때 어땠냐며 첫인상을 물었고, 고두심은 정말 예뻤다며 비오는 날은 코에 물이 들어갈 정도로 코가 높았다고 회상하며, 고두심이 극찬한 김수미의 과거 사진도 공개됐는데 사진 속 김수미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작은 얼굴로 인형 미모를 자랑했죠. 이어 고두심은 김수미는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챙겼다, 정도 많고 눈물도 많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입고 있던 옷도 벗어줄 정도였다라고 말하자 김수미는 그래서 내가 재산이 없다며 웃었고, 고두심은 이 나이에 수민의 반찬 간판을 걸고 이렇게 성황리에 세계적으로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위로했죠. 그러면서 고두심은 그러니까 이제 성질 좀 죽여라라고 반전 조언을 덧붙이자 김수미는 고두심이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에 선뜻 돈을 빌려줬던 일화를 공개했는데요. 25년 전 전원일기를 할 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두심아 나 얼마만 빌려줘, 내가 못 줄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얼른 통장을 가지고 오더라,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며 이어 당시 고두심이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통장을 줬다고 말했죠. 이에 고두심은 돈 못 받을까봐 입술 떤 거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고두심은 김수미의 면전에서 김수미의 성격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김수미와 어느 정도 가까웠던 사이였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수미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다 보는 방송에서까지 떠벌릴 정도였으면 김수미를 인간적으로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사회생활에서 애매한 인간관계 때문에 경조사에 참석할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쩌면 고두심 역시 김수미의 별세 소식을 접했을 때 비슷한 갈등을 겪었을지도 모르죠. 분명히 마음은 무거웠을 것이고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선배이자 동료였으니 애도는 했겠지만 조문을 갈 정도로 깊은 인연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렸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두 사람의 차이는 예전 한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날 김혜자는 후배들이 인사를 건너뛰어도 그냥 넘기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김수미는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그런 후배를 보면 꼭 불러 세운다. 넌 뭐 하는 사람이니? 하고 물으면 후배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지
이 일화는 김수미의 성격이 얼마나 직설적인지 보여주는데요. 김수미는 인사와 같은 기본 예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때문에 그녀를 어렵고 까다로운 선배로 보는 후배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보면 김수미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지키는 것에 예민했던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후배들을 챙기는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김혜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후배들이 인사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그걸 쿨하고 멋있다고 보겠지만 어쩌면 김수미가 더 인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기에 후배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고두심도 김수미에게 아주 약간이겠지만 좋지 못한 앙금이 있었기에 빈소에 조문할 정도의 사이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수미의 발인식에서 한때 엄마라고 부르던 신현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발인 당일 검은 옷을 입고 라디오에 등장한 신현준은 그날의 사연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길에 비보를 들었다는 그는 일본 팬미팅 약속이 있어 밤 비행기 편에 올랐지만 곧바로 어머니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면서 장례 기간 동안 어머니를 위해 많은 분들이 눈물과 위로를 나눠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평안히 계시길 바란다고 추모했죠. 또한 가수 겸 배우 탁재훈은 자신의 SNS에 애달픈 심정을 남기며 김수미를 기렸는데 유채꽃을 참 좋아하셨죠. 아무 인사도 못 드려 죄송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급히 떠나셨어요? 라며 그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김수미가 늘 자신의 재능을 밝게 펼쳐 보이라 당부했던 탁재훈은 언젠가 다시 뵐게요. 부디 편히 쉬세요라고 고인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배우 이숙 씨가 백은영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수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상황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김수미 씨는 평소에 당뇨가 없었고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숙은 김수미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남편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평소 좋아하셨던 생선 초밥을 먹으며 자주 웃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김치 주문이 아주 많이 들어왔어라고 말하자 김수미 씨는 기분이 좋았는지 웃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드리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밤이 깊어져 아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따라 김수미 씨의 몸이 무거워 보였는데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이 김수미 씨를 부축해 화장실에 다녀온 후 원래 각방을 썼지만 그날은 남편이 김수미 씨 옆에서 잤다고 합니다. 오늘은 당신 옆에서 잘게. 남편 정창규 씨는 김수미 씨의 곁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침이 찾아왔을 때 김수미 씨는 이미 깊고도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정창규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김수미는 특히 30대 초반에 도전했던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할로 무려 22년 동안 한결같이 시골 할머니를 연기하며 드라마의 대성공을 이끈 장본인인데 무대 위 명연기를 함께한 배우 김혜자는 김수미에 대해 그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는 배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김혜자는 김수미가 가진 재능을 두고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배역이든 소화할 수 있는 배우다. 80세가 되어도 치매만 없다면 계속 연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김수미가 하늘에서는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부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 구독, 좋아요.